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주식 공부, 주식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잠깐 얘기 드리면, 야, 광고 왜 그렇게 많이 달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제가 뭐 의도적으로 다는 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전혀 설정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가 권장하는 정도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기, 넘어가기 이렇게 대부분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많이 걸리거나 적게 걸리거나 그런 건 제가 의도적으로 막 광고를 집어넣고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가 자동으로 걸어주는 형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고 있고, 가격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2,000원인가? 9,000얼마인가?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광고가 아예 안 나오니까 사실 저는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달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광고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 유튜버가 버는 수익은 적습니다. 네. 자, 일단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보신 석사 논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 과정에서 석사 논문을 내신 분이 계시죠. 이게 서울대의 어느 분이신데, 근데 이게 아마 가장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은 석사 논문이 아닐까. 개인 투자자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어떤 여자분, 서울대 석사 과정의 여자분이 이제 쓰신 건데, 그냥 이걸 한번 쭉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참고로 이분은 이제 이걸 하고 나시고 다시 3학년으로 그 간호학과로 편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하는 중에 이제 뭐책 출간에 대한 것들도 제안을 받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휴학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여튼 이분의 책, 이 석사 논문에서 쭉 참고할 것들 아니면 쭉 요약할 것들 한번 쭉 얘기를 드리고, 요즘에 투자하고 있는 방식 고민하는 것들 쭉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개별 주식은 굉장히 소수로 해서 거의 뭐 한두 개죠 정도로 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웨더는 아니고 자산 배분의 형태를 통해서 자산을 최대한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쓸것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계속 뭐 자각이라든지 반성이라든지 긴장감을 주기 위한 정도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이 석사 논문에 요약을 하면, 중간중간에 읽어드리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슷한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와 개미 투자자의 수익률은 비슷하다. 국내 주식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개미는 마이너스 74, 외국인은 플러스 78. 연기금 펀드가 주로 거래한 30개는 약 9%. 결국 개미가 사라지면 외국인의 수익률도 감소한다. 자,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일반적인 주식시장은 얼마든지 플러스 썸이 될수 있지만, 물론 긍정적일 때.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의 사례죠. 자, 테슬라는 주식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적극적으로 유상 증자를 하고 투자를 받으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그걸 바탕으로 자 시장에서의 어떤 계속 확장,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당연히 미리 들어갔던 주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유상 증자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주가 하락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가가 아주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플러스 썸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주식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특히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 결국 섹터마다 이렇게 돈이 또, 그러니까 전체에서 보면 상승하는 주가보다 소수의 주가가, 상승은 소수고 하락이 다수인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가고 있죠. 결국은 돈들이 주식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덜 느끼고 빼지 않기 때문에, 돈들이 돌아다닐 때 내가 있던 돈들의 그 섹터에서 쭉 돈들이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존버하는 능력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 예전보다 공포를 덜 느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될것 같고. 근데 여튼 국내 주식을 보면 약간 제로섬 느낌이 좀 들어요. 마치 그 선물을 하는 듯한 느낌. 죄송합니다. 자, 결국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비율로 본다면 기관이나 전문적인 뭐
금투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개인을 놓고 보면 외국인과 개인의 기존의 수익과 손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즉 어디에 돈들이 어디로 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있기 위해서라도 국내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학 개미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관찰을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과연 이 동학 개미, 동학 주식 투자가 과연 긍정적일까? 실제 거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걸까? 그러면 이 목적이 뭘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좌파들이 참 신기하게도 지금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것 혹은 뭐 국내 주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걔들이 기업을 싫어하고 어떤 그들에게는 주식시장은 불로소득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갑자기 주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결국은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안 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존재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개미들이 거기에서 계속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개미들을 주식시장에 잡아두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개미들을 주식시장에 묶어두니까 다수가 실제 돈을 못 벌더라도 야 너희들은 돈을 벌고 있어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너희들 여기 안 하면 뭐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여기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외국인들이 떠나지 않고 외국인들이 떠나지 않아야지만 국내 뭐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네, 상대적인 두려움. 이거 누구로 인한 것? 결국은 정부, 문재인. 자,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뭐, 보는 시선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특히 이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긍정적일까 모르겠습니다. 왜 좌파들이 갑자기 그걸 적극적으로. 참고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금 주식을 권장하고 있는 그 사람 있죠? 불과 그 사람이 십몇 년 전에 뭘 했죠? 네. 뭐, 기업의 오너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물론 그게 주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주주에 대한 어떤 운동들을 그 좌파의 어떤 진짜 수구 꼴통 같은, 좌파의 꼴통 같은 애와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장이 돼서 막 하고, 불과 얼마 전도 아니지, 한 10년 전에 개미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수익 내고 뭔가 좀 작전주 비슷하게 하던 개들이 갑자기 유튜브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장이 돼서 막 기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듯이 네 긍정적인 투자자로 포장이 되고 이런 뭔가가 좀 이상하다. 뭘까? 근데 거기에서 돈들이 빨리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많은 우파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기존에 예전에 해왔던 그런 것들은 사실 정치적인 성향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좌파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치 그 사람들이 우파인 듯 정부를 비판하고 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니까 우파 아무래도 우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얘들이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얘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걔들이 약간 약삭 빠르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저는 정치병 환자입니다. 자, 다음에 그 종합지수가 54% 상승하는 시기에 개인의 순매수상이 10개 평균 수익률은 12개월 중 8개월간 적자. 비슷한 방식으로 2010년, 2012년 3년간 투자자별 수익은 기관 29.8, 외국인 19.8, 개인 마이너스 17.7. 자, 케인즈의 지적처럼 금융이 생산을 위한 산업적 순환이 아닌 금융적 순환 그 자체만을 위한 금융으로서의 추동력을 얻을 때 금융은 오히려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 개인 투자자 집단의 투자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가? 국내 경제학 및 경영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그 이유는 크게 정보의 비대칭성과 가격 견인력의 부족, 비합리적 확증 편향, 고빈도 매매 네 가지로 재구성된다. 자, 다시 한번. 자,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시간이 늦다는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가격 견인력의 부족.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개별 주식에
투자가 들어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 개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은 다르다는 겁니다. 기관의 수급은 가격 견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주가 자체를 올릴 수 있지만 개인의 수급은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한다. 방어까지 모르겠지만 끌어올리는 힘은 약하다. 결국은 가격 견인력의 부족, 비합리적인 확증 편향,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빈도 매매, 단타. 자,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가격 견인력의 부족. 이건 아까 그것이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장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에서 비이성적인 투자 심리에 의한 집단적 방향성이 존재하여 가격을 조작 혹은 왜곡하려 해도 이성적 투자자들이 즉시 차익 거래를 실현해 시장가의 왜곡을 상쇄하기 때문에 주가는 비이성적인 투자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의 공매도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물론 기관들도 수익을 보고 들어오겠지만 기관들은 상승도 있고 하락도 가능하죠. 공매도를 통해서. 하락이라기보다는 주가에 거품을 걷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무조건 이걸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자는 무조건 플러스를 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업의 어떤 실제 가치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걸 이건 하락하겠다라는 관점에서 기관들은 얼마든지 이 거품을 꺼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관들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방향을 보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들 여기에서는 이제 이성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반면에 개인들은 무조건 플러스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적극적인 기관들은 뭐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좀 다르죠. 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모두 비합리적 집단 거래 행태를 보이지만 그중 기관 투자자만 가격을 견인하는 추동력을 가짐으로써 주식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는 일방향으로의 군집 거래를 하더라도 시장가를 견인하지 못해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지적한다. 기존 객장 거래는 지극히 개미가 개미답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니까 과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020년, 2019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HTS보다 MTS가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기존의 객장을 통해서 거래는 굉장히 거래가 시간이 늦다. 결국은 거기까지 가고 거기에서 뭔가 주문을 넣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빠른 단타, 지금보다는 훨씬 단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MTS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빠르게 단타로 갔고, 그 이후에 MTS가, HTS가 활성화됐을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MTS가 활성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네, 더 빠르게 거래를 한다. 다만, 이것과 함께 우리의 지식 수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공부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주식시장에서 2013년 기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 1305조 원 중 개인 투자자는 약 24%인 308조 원을 소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567조, 그 다음에 429조. 그러니까 개인, 기관, 외국인을 보면 뭐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들 각각의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한국예탁결제원의 통계에 따르면 주주수는 개인 투자자가 무려 98.9%를 차지 압도적이었고, 보유 주식수 기준으로 본다면 개인 투자자가 48.4, 네, 그 다음 기관이 38.2, 그 다음 외국인이 13%. 근데 아까 보셨듯이 그 수익률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가 비중은 외국인에 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되는데 수익률에서는, 네, 저쪽은 마이너스 몇, 이쪽은 플러스 얼마인 거니까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밥이었다. 그리고 기관은 그걸 유지하는 정도에서 조금 또이또이 정도고, 그래서 시장에, 주식시장에 분명한 건 외국인이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존재해야 된다. 지금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계속 동학 주식투자, 동학 개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이유가 이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금 다른데, 저기에서 이제 보증금
보증금이 없는, 그러니까 그 매매방, 주식 매매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 매매방에서 얘기를 하는 그 부분에서 월세만 있어요. 보증금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동산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에서 이제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오고 나갈 때도 얼마든지 퇴거를 빠르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국내에서 부동산에 지금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세입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바로 보증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건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하면 똑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입자에 대한 빠른 퇴거가 가능할수록 보증금이 내려가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래요. 오히려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강해질수록 보증금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만의 특유의 전세제도가 점점 사라져가는 분위기죠. 자, 이 상태에서 월세를 모을 수밖에 없는데, 월세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네, 보증금이 올라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결국은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세입자, 돈이 없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더 불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이라면 오히려 보증금이 낮은 상태에서 월세로 살다가 이제 돈이 모이면 전세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월세도 내야 되고 보증금도 올라가는, 절대 법적으로 세입자를 많이 더 강하게 보호해 주는 게 절대 돈이 없는 사람, 월세 세입자에게 좋은 게 아닌데,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이 정도니까 본인들을 위해 주는 줄 착각하고 있죠. 네, 안타깝습니다. 조금 빠르게 갈게요. 1. 첫판에서 맛보는 달콤한 돈맛. 결국 주식을 시작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게 초심자의 어떤, 네, 그거라고 하죠. 근데 이건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아, 이건 무조건 어떤 특정 부분이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파고 들어가면서 괜찮다라고 막 들어갔죠. 그리고 쉽게 수익을 낼수 있어요. 이 초심자의 행운에서는. 왜? 단순하거든요. 단순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 초심자의 행운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다. 그리고 여기에서 돈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초심자의 행운 자체가 없었다면 아예 주식시장에 안 들어갔겠죠. 처음에 실패하면 그냥 그만뒀겠죠. 근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 확실한 빠른 단기간에 돈맛을 보고 주식시장에 보통 좀더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과거의 편향.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식을 볼때 과거에서부터 뭐 요즘에는 막 백테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지만 결국 그래프를 바탕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올라온 것을 현재까지 온걸 바탕으로 자꾸 이렇게 과거에서 과신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어떤 확증 편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계속 긍정적인 뭐 회로로 돌리는 거죠, 스스로.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는 시중 서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투자 서적을 통해서 처음 금융 상품 투자에 입문하게 되는데 낙관적으로 성공 담론을 제공하는 투자 서적들의 과신의 편향을 더욱 강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거, 개인 투자자들이 접하는 것들은 뭐 은행에서 주식 투자 관련. 근데 야, 나는 주식으로 10억을 잃었다. 주식 절대 하지 마. 이런 책을 누가 살까요? 결국 서적에서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뭔가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야, 나는 실패한 쟤들과는 달라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주식시장에서 정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확증 편향에 빠진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종목 혹은 전체 시장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악재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평가한다. 투자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만 취사선택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한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기업 재무제표의 변화, 동종업계에서의 경쟁 기업의 출현, 전체 시장의 침체 등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자.
그다음에 손절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자,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가 매매로 비교적 여유롭게 매매한다면 개인 투자자는 지정가 매매를 통한 단타 매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단기 매매는 주로 매매의 회전율을 높여 투기적인 속성이 있고 수익 대비 수수료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수익 극대화를 저해한다. 그 꼭 해외 선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유튜브에서 추천드릴 만한 분이 그 기웅아 뭐하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물론 이분도 진짜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같아요. 근데 이분을 보면 기존에 이제 저도 박구두님의 그 해외 선물하는 것,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의 해외 선물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분의 해외 선물 투자를 하는 걸 보면서 아 뭔가 조금 깨닫고 있어요. 이분이 보통 보면 이제 자기는 1분 봉을 거의 안 본대요. 뭐 5분 봉, 30분 봉 아니면 뭐 굉장히 길게 보고 하루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는 거 있죠. 위에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가 매매로 근데 저분도 보면 해외 선물을 하는데 들어갈 때 시장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주 짧은 구간에 아주 짧게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의 그걸 크게 보면서 그 힘에서 계속 기다리고 그래서 박구두님의 해외 선물을 보던 분들이 지금 그분이 방송을 안 하고 있거든요. 박구두님이 다음 주 화요일에 한다라고 하는데 저 기웅아 뭐하니님의 그 투자를 보고 답답해 하는 거예요. 지금이면 박구두님은 계속 들어갔다가 포지션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저분은 보면 계속 기다려요. 근데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막 6시간, 7시간, 8시간씩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아주 많이 안 들어가요, 포지션을. 오히려 안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가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짧은 시간에 분봉을 거의 안 보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내가 진입,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의 그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데 그 처음에 보면 굉장히 어색해요. 뭔가 이상하고 어색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저 어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숫자에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뭔가를 그려놓고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고 오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는 시점에서는 이 작은 부분에서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 와야 될 시점에서 시장가로 그냥 들어가면 약간의 그 평단가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단가 포지션의 위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좋은 위치가 왔기 때문에. 아, 이거 생각하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꼭 저분의 해외 선물 투자를 꼭 보십시오. 정말 생각을 좀 확 바꿔주는. 근데 저분은 실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걸로는 자, 이훈재 씨에 따르면 저 이훈재라는 사람이 저 매매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 사람은 해외 선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훈재 씨에 따르면 지금까지 200여 명이 넘는 입시자가 매매방을 거쳐갔으며 그중 초기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입시자는 단 2명. 대부분의 이제 퇴학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보통 이제 졸업이라고 하면 수익을 내고 그만두는 것, 퇴학이라고 하면 뭐 손실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퇴학을 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시자가 로얄 매매방에서 버티는 기간은 대부분 2에서 3년, 대개 1억에서 3억 정도의 퇴직금을 시드머니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정도 돈이면 버틸 수 있는 기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저걸 통해서 계속 깨달아야 되겠죠. 결국은 저 사람들의 상당수는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주식으로 돈을 벌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잃어요. 우리가 왜 제가 이제 일을 하는 형태도 투잡, 쓰리잡, 프리랜서, 긱잡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하다가 요즘은 컨텐츠 그걸 별로 안 하는데 또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거나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주식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점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내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수익처가 주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긍정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은 시간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는 건데, 내가 들어가는 돈의 비중과 비슷하게 시간이 들어가거나 혹은 내가 들어가는 돈의 비중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야 되는 건 시간이라는 건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유리한 포지션을 점할 수 있는데, 저렇게 전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그 주식으로 수입을 끌어내야 되면 우리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지 못하죠. 당연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투자의 성격이나 형태가 굉장히 나빠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기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금이나 돈을 가지고 전업 투자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 들어온 사람들의 지금까지 한 200명의 입실자들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세 명밖에 안 된다. 그 얘기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자신의 투자 인생에서 실패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개인 전업 투자의 흥망성쇠를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개인 투자자는 절대는 해서 안 될 것이라고 주시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저게 바로 저 운영자, 매매방의 운영자가 얘기한 겁니다. 대기업의 주식 담당자로서 3년간 근무하면서 주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김연아 씨는 아버지가 몇 억만 잃고 손 턴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 김연아라는 사람이 제가 IR 담당자로 있으면서 주식은 하는 거 아니라고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억 잃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웃기죠. 자, 그리고 정리하면 인간은 주류 경제학에서 가정하면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이콘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에 기인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개인 투자 실패의 중대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주식 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수익이 나고 혹은 마이너스가 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심리가 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무감각해지는 노력을 하고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더라도 우린 그냥 이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그걸 그냥 숫자의 변화 정도로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비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더 움직여버리면 결국 부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이다. 결국 우리가 감정을 빼버리고 기계적으로 그런데 이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들어가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계속하고 수많은 가정, 우리는 지금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백테스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수많은 가정들을 계속 돌려가면서 얼마든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쪽이 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들은 참고로 저기에 그 매매방에 오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기업, 좋은 기업에서 퇴직금을 받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고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고학력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전혀 다르다. 자, 이들은 고학벌의 과거 한국 경제의 발전을 견인한 좋은 직장에 다녔지만 은퇴 이후에 이제 자기들이 가정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은퇴 이후에 마땅한 수입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주식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또 요약한 거 보면 전업을 하면 안 되고 본업을 가져야 되고 꾸준한 추가적인 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식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주식으로 오래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리랜서, 투잡, 쓰리자, 뭐 다른 어떤 곳에서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지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주식을 평생 하려면 주식을 취미로 평생 가져가야 된다. 주식으로 직접 돈을 벌고 그걸 바탕으로 수입을 끌어내는 쪽은 부정적이다.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자, 개인 전업 투자자는 사업과 직장 생활의 단점이 모두 소거된 그야말로 한국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경제판 포르노.
그리고 뭐 파생이나 선물 같은 거 하지 말고. 결국 주식은 상승장, 하락장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움직여버리면 손해를 본다. 애널리스트들도 결국 모른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재밌